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요 자물쇠예요. 번호키로 된 자물쇠. 요 번호키 자물쇠 쓰시다 보면은 비밀번호를 깜빡해서 이거를 열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대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미 잠긴 걸 풀어내는 방법은 아니에요. 요 비밀번호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품을 기존에 구매를 하셨을 때 비밀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번호키 자물쇠가 비밀번호를 다 변경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비밀번호 변경이 안 되는 자물쇠도 있어요. 자, 요런 제품들,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제품들은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비밀번호가 정해져 있고 세팅이 되어 있지만 내가 가장 쉽고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그런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가까이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런 자물쇠, 요거 먼저 비밀번호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새 제품 구매하셨을 때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요. 요거를 꼭 메모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비밀번호가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 번호로 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1734, 요게 비밀번호예요. 1734. 보통 흔히들 많이 쓰는 자물쇠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시고 요 가운데로 비밀번호 세팅을 많이 하시죠. 요 제품은 요렇게 빨간색 라인이 있네요. 요 길로 비밀번호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비밀번호 1734 173 이렇게 보시면 착각. 이렇게 1734 비밀번호 열었어요. 요렇게 비밀번호 세팅해서 열린 상태에서, 자, 요쪽을 보실까요? 요쪽을 보시면 요쪽 방향과 요쪽 방향,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얘를 착 열어서 요 홈 방향으로 요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 방향에 요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살짝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쇽. 자, 초점을 맞춰보고, 자, 요렇게 쏙.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비밀번호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방향 놓고, 요렇게 눌렀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0530 한번 해볼게요. 0530. 0530. 요렇게 하면, 자, 처음에 173, 1734였죠? 1, 7, 3, 4. 안 열려요. 안 열려요. 0, 5, 3, 0. 자, 자, 열리죠? 요렇게 비밀번호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홈 방향, 요 자물쇠가 열린 상태에서, 홈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요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비밀번호 세팅을 하면 끝. 그렇게 하면 비밀번호 세팅이 끝납니다. 자, 아주 아주 단순한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자전거 보관할 때 많이들 쓰는 그런 모양새의 제품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 얘는 여기에 화살표 그림이 있어요. 요 길로 요렇게 비밀번호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 1376번. 1376 한번 해볼게요. 1, 3, 7, 6. 자, 여기 요 화살표 방향. 뭐 요런 대로 맞추시는 게 아니라 여기 화살표로 비밀번호 맞추시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 하니까 이렇게 열렸어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레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이 레버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제껴줘요. 요거를 0530 세팅 해볼까요? 0, 5, 3, 0. 자, 비밀번호 세팅 맞췄으면은 요 처음에 제껴준 레버를 다시 원래 자리로. 자, 요 레버를 이렇게 원래 자리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고 한번 채워 볼게요. 자, 처음 비밀번호가 몇 번이었죠? 자, 1376번. 1 3 7 6번. 자, 비밀번호 맞췄는데 안 열려요. 세팅했던 0 5 3 자, 요렇게 아주 쉽게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비밀번호 세팅되어 있는 비밀번호에서 연 상태에서 요 레버를 반대 방향으로 제껴주고 내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세팅하고 다시 원위치, 다시 요렇게 원위치 해주면 끝! 자, 요렇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아주 쉽죠? 엄청나게 단순하죠? 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 영상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쉽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이 자물쇠의 내구성은 열쇠 타입이 가장 튼튼해요. 가장 잔고장이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 열쇠 타입이에요. 이 번호키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리하기 때문에,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많이들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번호가 늘 정해져 있다면 그 번호를 기억해야 되잖아. 그 시간이 지나서 따로 메모를 안 해두면 까먹어요. 까먹어서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내가 늘 사용하는 숫자 네 자리,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숫자 네 자리로 변경을 하시면 번호를 까먹어서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물쇠, 번호키 자물쇠, 번호 변경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 너무너무나 뜨거운 여름이에요. 항상 물 많이 마시고 운동도 가볍게 해주시면서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